터키 여행 일주일 차. 나는 지금 혼자 렌트카로 여행 중이다. 오늘 갈 곳은 터키에 오면 꼭 가야 할 관광지인 와인으로 유명한 쉬린제와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에 간다. 차는 비록 부서졌지만 오늘도 열심히 바퀴를 굴려본다. 30m만 더 가면은 아니 여기가 이미 시렌체인가 같은데 근데 못 가나? 왜 빠꾸 하려고 하는 건데 못 가네. 아유씨. 시렌체를 지금 왔는데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뭐지 비숙이라 그런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시렌체의 첫 인상은 호빗에 나오는 마을처럼 동화에서 나올 법한 산골 마을 같았다. 우와. 야, 딱 크다이. 아, 근데 확실히 윗지방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네. 춥네. 서늘하구만. 와인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만큼 여기저기서 와인과 기념품들을 팔고 있었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한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와인 가게. 한국 사람? 예. 내가 한국인임을 직시한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한국어를 던지기 시작한다. 한국말을 잘해. 손님이 말해줘서 알아는지 구글링에서 알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지금 파워 E의 속으로 들어온 것 하나. 안녕하세요.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I'll visiting later. Okay. I am here. Oh yeah.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이거 텐션 와 이러는데. 야,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뭔가 나도 터키시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암튼 한국어 능력자들을 뒤로하고 본 시린제의 모습은 이전에 봤던 터키의 거리와 사뭇 달랐는데 예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빨간 지붕과 하얀 벽은 그들의 방식을 따른 거라는 후문. 야, 여기는 개들도 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야. 어느 정도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려는 순간이었다. 아, 안녕. Yeah. He's from Korea. Are you sure? I want to marry a Korean girl. Ah, really? I'm not Korean. I love Korean girl because of the Syrian. 그는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는데. Yeah. What about Turkish men? They handsome you too much because you are too beautiful. They're always saying, "Yeah, they are handsome and they are so kind." Yes, I love it. Yeah. Yeah. 질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낀다. Well, I love to live here. Yeah. Yeah. We can get married. 프로포즈 싫어냐? We just met few seconds and you just suggest me a marry. 33 인생 세상에서 가장 설레지 않는 프로포즈다. Nah, nah, nah. Don't be silly. Huh? 좀 많이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상황이 재밌어서 한번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Your name what? Actually no. In Turkey we do like this. My name is Johan. Johan. Jean, you are really extraordinarily beautiful. Oh, thank you. Wow. Thanks a lot. Thank you. 아무튼 그러다 우연히 내가 유튜버란 걸 알게 된 그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데요. Korean people, I want to ask you something. I want to marry G. Do you think they are nice couple? What do you think? I am too old for her or no? I can shave. Well, let's see the comments then. Yeah. Okay. I'll be waiting for you. Yeah. Take care. Yeah. Have a good Bye. Day. You too. 웃기네. 보자마자 결혼하잖아. Hiya. Where are you from? So, Korea. Korea. 안녕하세요. 보풍조 법수가 산 뮤타이기와. Yeah. Firstly, I'll have a look then. Yeah. Yeah. See you later. See you later. Yeah. 아이고야. 시렌체 온 지 30초 만에 프로포즈 받은 여자. 아무튼 유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파무칼레로 떠나봅니다. 귀엽게 생겼네. 대충 차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네. 왠지 저 끝에 있는 저 멋있게 같은데. Ah, no, thank you. I need to see that first then. 일단 일로 쭉 가면은 입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기 입구가 있는데 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와, 파묵칼레가 이런 곳인가 원래? 저쪽에 뭔가가 고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와, 근데 크기는 크구만. 내가 예상한 파묵칼레의 모습이 아니라서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물 진짜 맑다. 그래도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웅장함에 신기해 했던 후궁은. Is that entrance of the Pamukkale? Oh, just right there. Oh, okay. Thanks a lot. Thank you. 대시큘레. 아, 잘못 왔네요. 아, 나. 와, 괜찮습니다. 처음 오면 다 이런 거지. 헤매면서 찾는 거지, 뭐. 그래도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똑같은 걸. 살짝 헤매긴 했지만 어쩌든 등 파묵칼레 입구에 잘 도착했고요. 내려와봐. Just for one ticket, please. How much is it? 110. 근데 다만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re is a white area stand. Take off the shoes in the white area. Alright. Okay.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직원이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니었다는 거. 이게 비쳐 보니까 원래는 80이었네. 맞네. 원래는 80이었네. 80인데 110으로. 와 씨. 80대 온 사람 재수네. 야 씨. 농담이 아니었네. So I need to take off the shoes. Yeah? 아, 현타 온다 갑자기. 오, 우와. 오. 아, 이런 느낌이구만. 국리 아니네. 돌이네. 생각보다 걸을 만한데 라고 생각한 순간. 와, 근데 눈 쌓였다 어떡하지? 차가. 여러분, 진짜 겨울 파묵칼레는 100만 번 고민하고 오세요. 진짜로. 아, 진짜 파묵칼레고 나발이고 지금. 아니, 눈 오면 좀 신어도 되잖아. 와. 아, 이런 느낌이구만. 아. 와. 아니 이게 돌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와, 저 눈 위 밟을 때 진짜 미친 것 같아 진짜. 와, 발바닥 잘릴 것 같아 진짜. 어떡하지. 9,000원에 입장료를 낸 것 치고 꽤나 가혹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 와, 근데 물은 진짜 깨끗하다. 와, 차가 약간 물이 미끌미끌한데. 그냥 맹물이군. 암튼 이런 고생이 있었기에 파묵칼레가 더 예뻐 보였던 걸 수도 있고. 이를 야, 무서운데 뭔가. 와, 절벽이야. 야, 진짜 이거 떨어지면은 사망이다, 사망. 뉴스 나간다고, 뉴스. 내 지금 삽질한 거다. 내 빼고 지금 사람들 다 여기 통해서 가고 있는데. 아, 오, 잘 떨었다. 진작 이럴 걸. 오, 세상에. 야, 이, 야, 씨,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냐. 좋다, 좋아. 오, 야, 이 개봐라. 오. 니는 진짜 크다. 대박. 똥을 한 뭉태기 싸겠네. 어휴, 가야지, 진짜. 아,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고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 다리 잘 안 깎았는데. 당시에 저는 이게 끝인 줄 알고 그냥 돌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이건 다음에 다시 오라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문에 이렇게 창문을 달아놨노. 헬로. 집 같기도 하고. 안녕. 야, 이 사람 잘 따르네. 하이. 차마 만지지 못하겠다. 그냥 보기만 할게. 아, 나 뒤집어지네 아주 그냥. 사람 좋아하네. 안녕. 뭐야. 진정해라. 진정해. 안녕.
메르아바 메르아바.